금융감독원이 카카오 모빌리티의 가맹사 이중계약에 의한 매출 부풀리기 의혹 관련 조사에 나섰습니다. 금감원은 현재 카카오 모빌리티의 재무제표 심사 및 감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금감원은 카카오 모빌리티가 자회사인 KM솔루션을 통해 받은 로열티 20%를 전체 자사 매출로 계상해왔다고 판단하며 이렇게 부풀려진 매출이 작년에만 3천억 원대에 이른다고 전했습니다. 카카오 모빌리티는 이와 관련해 가맹 계약과 업무 제약 계율을 동일시한데 따른 오류라는 입장을 밝히며 회계 처리 방식에 대해 감독 당국과의 견해 차이일 뿐이라고 설명했습니다.